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또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흥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 교회가 또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아랍인 기독교인, 또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건 아직도 진정한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인이 많은 걸로 따지면 뭐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하는 증거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구나. 선한 목자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진짜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났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짜증으로 소문났다면,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사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실 때 마음이 푸근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자는데 말, 그죠? 사랑하자는 말씀처럼 듣기 좋은 말씀이 어딨어요. 그러나 8절 말씀에 내려가면 마음이 부담이 옵니다. 그냥 좋기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합시다는 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에게는 탁 숨이 막힐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내려가면 더 숨이 막힙니다.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사람의 사랑으로도 사랑하면 사랑이죠, 뭐. 그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의외로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하려는 의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사도가 말씀하려는 핵심의 의도는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두 집 살림 하던 남자들이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두 집 살림 하던 남자들이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본 부인에게로 돌아가서 본 부인과 화합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보고 미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도 이혼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런 당시에 미국 교회의 풍조 때문에 이런 조선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썼을 정도입니다. 아주 믿었고 신뢰했던 하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다는 고백을 하고 그런 하인을 또 그 주인과 가족들이 용서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했던 거,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했던 거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인이 예배 중에 설교 끝나고 간증을 하겠다고 나온 간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간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에게 앞에 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그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끌어안고 교회가 다 그 내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이랬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 조나단 고포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책 속에서 그 일화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이 부흥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사랑의 부흥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각양 능력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그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 여러 은사들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16절 말씀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지요? 사랑이 도대체 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랑을 불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이런 사랑이 진짜 불과 같은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불과 같은 사랑을 경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나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랑을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아는 게 사랑을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적어도 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다 들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그 말은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나 먹어도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냥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막, 아, 이 사람이 뜨거운 거 먹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속에 받았다면,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폭포수 같은 사랑이라고 했더니 아주 거부감을 표시하더라. 목사님, 그런 사랑이 진짜 있습니까? 하늘 아래 진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일이 진짜 있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 같이 부어진다면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고 그런 분을 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에게만은 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은요, 그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못 믿겠다고 말을 안 해요. 착하니까. 네. 그런데 은근히 안 믿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말을 해요.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라 뜨거운 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사람이 호들갑을 떨고 그런데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이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계신데 왜 전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왜 계속 앞으로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요한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스럽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기를 늘 사랑받을만 하니까 사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좀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스럽다고 느끼지를 않으니까 자신이.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실 거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만큼 하면 사랑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심령은 더 황폐해지고 진정한 기쁨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더 오리무중이에요. 점점 저 자신은 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날 새벽에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 처음에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애통하고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근데 그렇게 울었던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믿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을만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설교의 열등감 때문에 참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에게 읽게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셔서 유능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째서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왜 택하여 쓰세요?
아, 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을 택하면 더 크게 쓰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을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냥 눈물이 터져나온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우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울었어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하던 그게 꺾어져 버린 거죠. 평생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때문에. 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실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을 택하신다. 이걸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묶임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 삶도, 제 목회도 다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들어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믿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처럼 안 믿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믿도록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사랑의 불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 어떻게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불이 들어와 버렸는데. 12절, 13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니까. 어느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했는데 도무지 자매가 형제에게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상담을 했더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매일 사랑의 편지를 그 자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자매가 마음을 안 열어요. 좌절이 왔다가 더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하루에 3번씩 사랑의 편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써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매일 만나고 하루에 3번씩 만나요. 편지 전해주러 온 사람. 그러다가 눈이 맞은 거죠. 네. 여러분 늘 만난다는 거 이게
사랑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까지도 들어오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진짜 나에게 좀 느끼게 해줘봐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바라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요한사도 자신이 증인이에요.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사도. 요한사도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던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질, 한 성질 하는 사람. 대단히 무서운,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한이 사랑하려고 결심을 해서 그렇습니까? 요한이 사랑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였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요한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요한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 그분이 요한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 안에 계세요. 그러고는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 요한 사도도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회개할 제목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면 저희 딸들이 선물을 가져왔나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안 꺼내 놓으면 이제 가방을 뒤집니다. 뭐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시나, 그래서 무슨 선물 사왔나 이렇게 뒤져요. 여러분, 딸이 아빠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회개합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선물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선물은 구하는 거지 선물이 없다고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할 제목이 아니고 구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지금도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돈인가?
건강인가, 성공인가,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건가, 애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건가? 아니,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사랑.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어요? 돈 달라고도 해봤잖아.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잖아. 아이들이 바로 마음 잡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잖아요. 건강 달라고도 구했잖아요.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기도했잖아요. 사랑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랑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최근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될 게 혹 있다면 사랑을 기도하지 않은 거,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산 거. 돈은 중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직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이렇게 깨닫고 구하지 않은 것은 회개해야 돼. 사랑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지를 않으니까 사랑의 불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도 역사를 못 해주시고 나는 불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한번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제일이고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정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김홍서 판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이혼하겠다고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산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뭐 도무지 합의가 잘 안 돼서 이 조정도 잘 안 되고 힘들어서 물어봤대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기를 거냐고. 남편도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아내도 선뜻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에게 물었대. 너는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 손에는 아빠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 이 재판 분위기가 도무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판사가 뭘 제 이혼을 결정하기도. 그래서 다도 딱해서 그 이혼하겠다는 두 사람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사다 주면서 한 달만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 이 13장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잖아. 그러니 요 한 장씩 꼭 읽으시라. 하루에 세 번만.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00번을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결정하자. 한 달 지나서 이혼 취소. 두 내외가 다 이혼 취소하기로. 여러분, 이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신대요. 사랑이 제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를 못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왔더니 집이 그냥 설거지도 안 돼 있고 그냥 어질러져 있는 채로 난장판인데 사모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사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얼마 뒤에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래. 막 다짜고짜 화를 내고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하고. 사모님께서 하도 목사님이 화를 내시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오늘 딸 누구가 오늘 소풍 가는 날인 걸 아시냐?
새벽에도 끝나고 와서 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애 챙겨 입히고 그리고 소풍 가는 것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기도회가 있어서 갔다가 집안 정리를 그만 못하고 기도회 인도는 또 해야 되겠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냐. 목사님이 못쓰게 해주셨어요. 딸 소풍 가는 것도 모르고 사모님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이 그냥 떠나가라고 그렇게 더 미안하니까 막 소리로 그냥 그렇게 제압하려고 했더니 바깥에서 집사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사모님이 나가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사택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벼룩같이 소리를 지르고 지금 가서 그 사람 집사님 머리에 안수해서 주님이 들어주시겠나. 그리고 또 그렇게 안수하면 아내는 또 뭐라 그러겠냐 옆에서. 도무지 그냥 마음이 안 잡히고 기도하러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주여 용서해 주소서 내가 또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린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겨우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갔더니 집사님은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옷 챙겨 입고 사모님 손 붙잡고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셨노라고.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해요. 월남전 참전했다가 귀국한 어느 장교 아내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부산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부산항에 들어가는데 아내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그런데 부산항에 가까워지면서 난감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서 기다리는지 저 중에서 어떻게 아내를 찾을까. 아내와 약속을 했는데 손수건을 흔들기로 했거든. 그런데 다 흔들어 다 손수건을. 그러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다 손수건 흔들고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만나나. 그런데 배가 항구에 가까워 다가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손수건 흔들고 있는 아내가 보이더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기 2,000명 가까운 여러분들을 보시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마 어떤 사람이 유난히 뜨일 거예요. 누굴까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 진짜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이죠. 오늘 자매를 만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자매의 외양이나 형편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은 겁니다. 교인들 중에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 그 자매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그 자매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자매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함이 많은지를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 자매를 그렇게 기쁘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이 붙잡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통로로서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들어 쓰시고 또 저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